자, 오늘 강연 제목이 렉티오 리딩입니다. 렉티오 리딩. 강연 소개해 보셨을 텐데요. 렉티오가 라틴어로 뜻이 뭐죠? 독서라는 뜻입니다. 독서. 근데 제가 어떻게 보면 이거 뭐 중언 부언인데요. 이중적인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독서가 독서니까. 근데 왜 렉티오를 라는 말을 가져왔냐면 지금 쓰는 우리 독서라는 의미와 당시에 중세 시대에 썼던 독서라는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예, 그때는 정보를 얻는 것을 넘어서 자기 내면 세계를 들여다보고 철저히 자기에게 적용하고 그렇게 해서 그들에게 수사들에게는 신의 진리를 깨닫는 그런 과정이 그들에게는 독서였습니다. 저는 이 개념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책을 읽때 저의 주된 관심사항은 책이 아니라 사실은 나 자신입니다. 이런 거죠. 저는 책이 좋아서 책을 읽는 게 아니고 제 삶이 좋아서 책을 읽습니다. 저의 바람은 이거거든요. 어떻게 하면 내 삶이 조금씩 더 나아질까? 매년. 한 가지 답변은 여행이었습니다. 여행을 갔다가 오면 제가 달라지더라고요. 여행은 3단계로 이루어지죠. 첫 번째가 뭡니까? 떠남이에요. 떠나지 않으면 여행이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쵸? 예, 떠남. 그리고 여행의 마무리는 무엇이겠습니까? 돌아옴입니다. 돌아옴. 떠남, 그리고 다시 돌아오는 것. 돌아옴이 없으면 그건 여행이 아니죠. 뭡니까? 뭐 가출이거나, 그죠? 예, 뭐, 영원한 여행이거나, 그럴 텐데, 여행은 떠남, 그리고 돌아옴으로, 떠남으로 시작해서 돌아옴으로 끝납니다. 그 사이에 뭐가 있냐면, 만남이 있습니다. 어떤 만남이 있습니까? 자연과의 만남. 그쵸? 예,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만남. 그리고 새로운 문화와의 만남. 또 뭐가 있겠습니까? 자기 자신과의 만남이 있는 거죠. 예. 그런 낯선 곳을 통해서 우리는 자기를 새롭게 바라보게 되고, 돌아오고 나면 떠나기 전과의 자기와는 달라지는 겁니다. 이게 제가 독서하는 목적과 꼭 같습니다. 여행이 그런가 하면 책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열심히 책을 읽고 나면 현대 21세기 의미에서의 독서가 아니라 중세 시대에 수사들이 했던 렉티오를 하고 나면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저는 독서합니다. 그래서 나를 업그레이드하는 렉티오 리딩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책을 읽는 족족, 책을 읽기 전과는 다른 사람이 될수 있을까? 다른 사람이 될수 있을까? 예, 그 주제에 맞춰서 네 가지 독서법을 한번 준비했고, 지금부터 진행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당부드릴 거는 딱 하나입니다. 오늘이 여러분 인생의 하나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생 전체는 아니더라도 독서 인생에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비결은 간단합니다. 저에게 기대를 걸지 마십시오. 여러분 스스로에게 기대를 거시면 되겠습니다. 강의를 잘하고 못하고 와는 전혀 별개로 우리는 자기 삶의 변화를 만들어 갈수 있죠. 비결은 이겁니다. 결심하시는 거예요. 나는 오늘부로 혹은 저 앞에 있는 강사를 만난 그 전으로 강의가 밥이 되든 죽이 되든 어쨌든 나는 내 독서에 전환점 하나를 마련하겠다. 지금까지와는 다른 독서를 시도해 보겠다. 혹시 강연 중에 나에게 와닿는 그런 방법이 있으면 한번 철저히 실천해 보겠다라고 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결심하고 저는 진행합니다. 하겠습니다. 제 소개는 간단하게 이렇게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직장 생활을 한국 리더십 센터라는 곳에서 세븐 해빗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회사로 유명하죠. 거기서 영업을 했었고요. 나중에는 시간 관리와 그 세븐 앱 강의를 했었고, 2007년도에 회사를 나와서 지금까지 쭉글 쓰고 밥 강의하며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